앞서 회귀 분석에서의 인더지네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이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RCT를 수행을 하거나 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교란 요인들이 오차항에 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생각을 할 때, 이 에러 텀과 상관관계를 갖는 인도지너스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익소지너스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인과추론을 리그레션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도구 변수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쉽게 말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익소지너스한 부분과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도려내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이 바로 도구 변수다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적절한 어떤 가정을 만족하는 도구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인도지너스한 부분과 익소지너스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려내고 구분할 수 있다면은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인과추론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일 거예요. 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인과추론을 할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익소지너스 해야만 그 결과를 이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기본 아이디어는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 인도지너스한 부분은 버리고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하는데,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그 도구 변수를 가지고 먼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 익소지너스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프리딕티드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측되지 않는 레지듀얼을 제외한 부분이 프리딕티드 밸류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딕티드 밸류가 익소지너스한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 중요한 가정은 이 도구 변수가 적절한 가정을 만족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익소지너스한 부분만 잘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 변수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모든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구 변수를 통한 어떤 predicted value가 바로 independent variable에서의 exogenous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predicted value만 가지고 이 dependent variable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인과적인 효과다라고 볼수 있고, 그게 이제 two stage least square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텐데, 이 regression에서 이 x가 이제 treatment이고 y가 outcome이라고 할 때, 지금 x와 에러 텀인 u의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인도지너스한 어떤 배리어블을 나타내죠. 즉 이렇게 리그레션을 통해서 추정한 이 베타 1이 바로 코잘 이펙트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구 변수인 z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 트리트먼트인 x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당연히 도구 변수의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전제 하에 말이죠. 도구 변수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 도구 변수에 대한 별도의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도구 변수를 통해서 예측되는 부분이 알파 0 플러스 알파 1 z예요. 그쵸? 그리고 이 first stage에서의 residual, 이 v가 도구 변수로 예측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 변수로 예측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 변수 z를 활용해서 트리트먼트 x를 예측하고 나면은 이 z로 예측 가능한 트리트먼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 불가능한 레지듀얼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이 도구 변수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바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 도려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x 해시라는 거는 independent variable x에서 exogenous한 부분만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exogenous한 부분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도구 변수의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변수의 퀄리티가 이런 어떤 인과추론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고, 우선은
여기서는 일단 도구 변수가 충분히 좋은 어떤 그런 가정을 만족한다라는 전제로 논의를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익소지너스한 파트를 예측하고 나면은 바로 마지막에는 기존의 원래 트리트먼트인 X 변수 대신에 세컨 스테이지에서 이 익소지너스한 부분만 포함하는 X hat을 포함을 해서 그것의 어떤 효과를 추정을 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기본 알고리즘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 트리트먼트인 X와 이젠 에러 텀인 U는 코릴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코사 인퍼런스를 할 수가 없었는데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예측한 부분인 X ha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오차항 U와 더 이상 코릴레이션을 갖지 않아요. 이로써 우리는 인도지네이티를 모두 제거했고 결과적으로 이 X 해시 Y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충분히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어떤 절차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어떻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적인 효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러한 개념을 정립한 게 바로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레이트라는 개념인데 이 레이트를 이제 개발한 공로로 조슈아 앵그리스트와 그리고 휘도 인벤스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 다만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은 이 레이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로서 그리고 또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 추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2021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도구 변수에 대한 어떤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접근이 바로 오늘의 메인 토픽인 이제 컨트롤 펑션인데, 사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와 동일해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동일하게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도구 변수로 예측되지 않는 이 레지듀얼이 인도지너스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컨 스테이지에서의 접근이 조금 다른데. 이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에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떼어서 분석하는 게 이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였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인도지너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인도지너스한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에러텀과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가지고 이 에러텀에서 독립 변수와 코릴레이션을 갖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어떤 레지듀얼을 직접 이 세컨 스테이지에서 통제 변수로 추가를 함으로써 나머지 에러텀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코릴레이션이 없게끔 만들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컨트롤 펑션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는 컨트롤 펑션이라고 불리는지는 조금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러 텀에서 지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코릴레이션이 갖는 부분도 있고 안 갖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릴레이션을 갖는 부분, 즉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레지듀얼을 통해서 컨트롤함으로써 실제로 나머지 에러 텀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통제한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떼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이 컨트롤 펑션은 이 에러 텀에서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에러 텀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인도지네이티를 없애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접근을 광범위하게 이제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
이 predicted residual이 어떤 treatment 그룹에 어떤 select 될 확률이거나 혹은 어떤 샘플에 포함될, 샘플에 select 될 확률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special case를 바로 selection mode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ion model은 이 control function의 special case다 라는 것 정도를 일단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수식으로 한번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first stage는 동일하다고 했죠. 도구 변수인 z를 통해서 treatment인 x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변수의 조건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도구 변수는 exogenous한 부분만 예측하겠죠. 그럼 반대로 그 예측되지 않는 부분인 v는 endogenous한 부분만을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성 문제는 이 independent variable과 error term 간의 correlation에 의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이 independent variable에서의 endogenous한 부분이 지금 이 first stage에서의 residual인 v잖아요. 그래서 이 independent variable에서의 endogenous한 부분인 v를 바탕으로 error term에서의 u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예측을 하면은 에러 텀에서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이 도구 변수로 인해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V라고 볼수 있고, 이 V를 통해서 이 에러 텀인 U를 예측한 부분, 즉 여기서 지금 predicted residual이라고 표시한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세 번째 이퀘이션에서 row V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예측되지 않는 E가 알파벳 E가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 그 나머지 에러 텀이고, 이 나머지 에러 텀은 이렇게 independent variable과는 더 이상 이제 correlation을 갖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correlation을 갖는 부분은 이 predicted residual을 통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떼어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에러 텀인 u를 지금 이렇게 row v와 e로 구분을 했잖아요. 즉 independent variable과 correlation을 갖는 에러 텀과 같지 않는 에러 텀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식에 그대로 넣어서 다시 분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 펑션에서의 세컨드 스테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그 V는 우리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 식을 구하고 나면은 그거의 레지듀얼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V를 통제를 하고 나면은 결국 새로운 에러 텀인 E가 결국에 트리트먼트 X와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인과추론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도구 변수의 조건이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새로운 에러 텀인 E가 이 트리트먼트인 X와의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계산한 이 레지듀얼인 V를 실제로 추가적인 이 컨트롤 베리어블로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런 컨트롤 펑션을 구현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그 레지듀얼의 어떤 코이피션트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코이피션트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로에 이제 상응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레지듀얼의 코이피션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에러 텀인 U와 이 first stage에서의 residual인 v와의 correlation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 부호는 당연히 같겠죠. 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찰되지 않는 어떤 요인들과 실제로 그 treatment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의 어떤 관계가 positive한지 negative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로의 어떤 그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 결과적으로 이 first stage에서 도출한 이 residual을 통해서 우리는 endogeneity를 모두 통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제한 후에 분석한 이런 회귀 분석의 결과는 충분히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도구 변수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두 번째 식에서 이 알파 1이 0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알파 0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V와 X는 사실
퍼펙트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수, 그냥 1, 2, 3 같은 그런 상수가 그냥 더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 1이 0이고 도구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네 번째 식에서 보면은 V는 X랑 그냥 퍼펙트 코릴레이션이 된 완전히 동일한 변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점은 컨트롤 펑션도 결국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와 동일하게 적절한 도구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아마 도구 변수 분석과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컨트롤 펑션을 생각을 하면 사실 도구 변수는 말 그대로 정말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고 그러한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런 컨트롤 펑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같은 도구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접근을 취하는 걸까요? 사실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 컨트롤 펑션이나 사실 적절한 도구 변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지 도구 변수만 제대로 이제 찾고 나면은 그걸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단순히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보다 왜 그러한 방법이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각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 그두 모델의 공통점은 결국 적절한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 도구 변수가 필수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개념 하에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이제 통합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이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 인과 추론을 설명하는 가장 도미넌트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이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뭐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모두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런 추정 결과를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 즉슨 우리는 도구 변수 추정 결과를 이뭐 RCT나 아니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와 동일선상에서 인과적인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해석, 그 인과적인 해석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또 그러한 인과적인 해석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하다라는 점이겠죠. 바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말이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 있는데 이러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모노토니시티라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모노토니시티 어썸션 하에서 이 모든 파퓰레이션에서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보다는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불리는 이런 특정 집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구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트리트먼트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특정 집단을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컴플라이언스라는 집단 내에서의 로컬 코잘 이펙트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모노토니시티 어썸션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넌 리니어한 모델에 대해서는 이게 추정이 효과적이지 않고 또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컨트롤 펑션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대신 좀더 직접적으로 이 인도지네이티를 통제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교란 요인에 의해서 이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한 직접 그러한 인도지네이티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원인 변수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발라내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컨트롤 펑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원래 트리트먼트 변수를 그대로 살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컬
코저 이펙트뿐만 아니고 이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앞서 다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떠올려 보면은 그 X 트리트먼트 변수인 X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프리딕티드 밸류인 X 햇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원래 오리지널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런 로컬 에버리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컨트롤 펑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오리지널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는 뒤에서 좀더 예시를 더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컨트롤 펑션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서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 마델을 개발을 하든 어떤 뭐 오버피팅 문제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복잡한 모델이나 어떤 플렉서블한 모델이 항상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고 플렉서블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어떤 가정이나 모델이 맞는지 그 밸리디티를 증명하는 게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어떤 수반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컨트롤 펑션의 단점인데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서의 인도지네이티를 전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통계 모형을 활용하는지 또 어떤 통계적 분포를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그 functional form이나 어떤 statistical distribution의 특성상 그 가정을 어떤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지만 플렉서블한 만큼 이 복잡해진 것의 어떤 그 가정을 또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검증의 어려움, 그러니까 통계 모형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이 사실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최근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어떤 이런 일련의 인과추론의 어떤 방법론들이 흔히 이제 신뢰성 혁명이라고 하는 credibility revolution의 어떤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보다 이제 검증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더 credible한 어떤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 주목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통계적 특성, 어떤 뭐 functional form이라든지 아니면은 statistical distribution 같은 이런 통계적 특성보다는 리서치 디자인에 기반을 해서 causal inference를 하고 가정을 검증을 할수 있는 이런 틀을 어떤 제시를 하기 때문에 potential outcome framework가 강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는 분명히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 여러분들의 리서치 세팅에서 이 모노토니시티 어썸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이 인스트루먼트 배리어블 도구 변수와 그리고 이제 이 트리트먼트인 독립 변수를 리니어 모델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추론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도구 변수에서 이런 모노토니시티 어썸션이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인도지네이티나 어떤 셀렉션 이슈가 훨씬 더 복잡해서 단순히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 펑션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익스텐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펑션이 굉장히 큰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둘다 중요한 방법이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펑션이 개념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사례들에서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와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익스텐션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리서치 연구에서는 이 전자책, 이북에 대한 어떤 프리뷰와 리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뷰와 리뷰를
접하는 게 실제로 이북 구매에 미치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의 직접 그 문장을 이제 직접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two stage residual inclusion method라고 보고 있죠. 이게 control function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residual inclusion이 control function인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지금 설명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컨트롤 펑션의 프로시저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여기서 지금 individual i가 전자책 j에 대한 어떤 프리뷰와 리뷰를 보는지 여부가 이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 프리뷰를 보고 리뷰를 보는 그 트리트먼트가 실제로 그 전자책을 구매를 하는지 로 이어지는지, 그게 그래서 이북의 퍼체이스가 이제 결과인 컨텍스트인데, 그래서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이 프리뷰와 리뷰를 보게 될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러한 확률의 리지듀얼을 계산을 하고 그 프리뷰를 볼 확률의 리지듀얼, 그리고 리뷰를 볼 확률의 리지듀얼을 실제 원래 수식에다가 추가를 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어떤 거를 지금 프로시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컨트롤 펑션의 어떤 적용의 절차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왼쪽 측에서 이 리지듀얼의 효과는 이 델타로 잡히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오리지널 이큐에이션의 에러 텀과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에러 텀 간의 코릴레이션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값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호가 중요하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구의 컨텍스트를 의역해 보면은 이 소비자가 이북 전자책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리고 프리뷰 리뷰를 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델타가 플러스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자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어떤 관찰되지 않는 어떠한 요인들이 프리뷰와 리뷰도 함께 보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컨파운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프리뷰와 리뷰를 봐서 이북의 구매로 이어지는 인과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떠한 그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이북 퍼체이스와 프리뷰와 리뷰를 보는 어떤 프로버빌리티가 함께 증가하는 어떤 이런 가짜 상관관계가 섞여서 분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른쪽 수식인데, 그러니까 이 리지듀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값에서 그 예측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게 나머지 리지듀얼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그 리지듀얼을 이렇게 원래 값 빼기 예측 값으로 풀어서 쓰고, 그거를 한번더 풀어서 쓰면 오른쪽처럼 정리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 프리뷰와 리뷰라는 변수의 효과는 지금 원래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적인 효과인 베타와 앞서 설명한 그런 교란 요인에 의한 가짜 상관관계인 이 델타의 효과가 지금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를 명시적으로 추정하고 통제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그냥 섞여서 그냥 이 프리뷰와 리뷰의 코에피션트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추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정된 결과는 가짜 상관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지네이티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 컨트롤 펑션을 활용한 좋은 어떤 연구의 예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린 이 연구가 컨트롤 펑션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여드릴 연구는 이 컨트롤 펑션이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 나온 연구인데, 기본적으로 이 교란 요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컨파운더라고 하면은 이 원인과 결과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줘서 이 실제 인과적인 효과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티피컬한 어떤 컨파운딩 이펙트뿐만 아니고, 이 연구에서는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 그렇죠? 그 효과 자체가 내생적으로 원인 변수의 어떤 효과에 추가적으로 영향이 줄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 변수가 지금 판매량인 S이고 원인 변수가 가격인 P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죠. 근데 만약에 예기치 못한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판매량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어떤 교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호재는 판매량도 증가시키고 어떠한 요인에서건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고 어떠한 관찰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호재로 인해서 동시에 증가한 판매량과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가짜 상관관계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교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 변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교란 효과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어떤 스페셜 케이스는 앞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라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원래는 안 샀을 사람들도 어떤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호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호재가 생겨서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변해서라기보다는 그 우리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가 어떤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의 왜곡이 생기고 그런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식당 매니저가 만약에 어떤 이런 외부 호재를 딱 보고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할 거고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만약에 안다면은 가격을 더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거고 이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이 프라이스와 세일즈의 어떤 관계 자체도 이 바이어스가 생기겠죠. 왜곡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외부 교란 요인이 이 인과적인 효과 자체에 왜곡을 줘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적인 효과에 어떤 바이어스를 줄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슬로프 인두스네이티라고 연구에서는 지금 부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인두스네이티나 어떤 컨파운딩 이펙트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특수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지금 여기에 예시에서처럼 꽤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건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는 분석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하지만 컨트롤 펑션으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걸 제시한 연구라고 볼수 있어요.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는 똑같아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원인 변수인 이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세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지듀얼인 V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 이제 추가 이 삽입을 해서 이 세컨 스테이지를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컨트롤 펑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티피컬 모델을 보면은 이 감마 원이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관관계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효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요인을 인터셉트 인두스네이티라고 이제 하는데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교란 요인에 의해서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가 의도치 않은 어떤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레지듀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마델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센시티비티인 베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타를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원래 어떤 추정치, 그러니까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인 베타 다시와 교란 요인에 의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감마 2 V로 이렇게 나눠서 추정을 하고 그 효과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베타 다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프라이스가 세일즈에 미치는 효과인데 이 외부의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이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자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왜곡은 바로 이 델타 2로 이렇게 캡처될 수 있고 그거를 별도로 이제 추정을 함으로써 이 베타 다시를 우리는 이런 효과를 발라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결국에는 실제 우리가 이걸 추정하는 거는 이 리지듀얼인 V와 인도지너스 베리어블인 가격 P의 인터랙션 텀을 추가적으로 더 도입함으로써 분석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충분히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레지듀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컨트롤 펑션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연구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석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결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논문에서.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인도지너스한 변수에 대해서 레지듀얼을 구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세컨 스테이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과 자체보다는 이 레지듀얼 자체만 넣는 것뿐만 아니고 더 확장을 해서 이 레지듀얼의 어떤 타임 디퍼런스도 넣고 이 연구에서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레지듀얼과 그리고 인도지너스 베리어블 간의 인터랙션 텀까지도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논문에서의 디테일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사실 이 결과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와는 달리 컨트롤 펑션이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응용될 수 있고 어떤 굉장히 이런 슬로프 인도지네이티 문제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런 인과추론을 위한 가정을 검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델이 복잡해진다라는 거는 일단 모델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충분해야 하고 또 그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어떤 그 가정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더 심플하고 해석이 훨씬 더 용이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수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인도지네이티가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이고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바로 이런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